여기는 정동진 한우마을 막국수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지금부터 여기 들어가서 한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정동진 한우마을 막국수집을 찾았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정동면 헌화로 912번지에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약간 지난 시간이라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곳에는 식당과 정육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육 코너에서 드실 음식을 선택해서 이곳 식당으로 오셔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우, 무채살과 등심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한우를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세팅된 반찬은 1인당 4,000원에 세팅비가 지불되게 됩니다. 지금 부채살부터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심을 먹고, 사실 오늘 조금 양이 부족해서 나중에 다시 더 부채살과 등심을 주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물막국수와 된장찌개와 비빔국수까지 쭉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상추에 고기 한 점 올려서 이제 쌈을 싸서 먹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차는 부추와 콩나물 볶음, 상추, 김치, 동치미, 막장과 고추냉이 등입니다. 된장찌개와 국수 종류는 나중에 추가로 주문을 하였고 밥도 주문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곳 정동진 한우마을 막국수집의 최고의 별미는 바로 된장찌개입니다. 한우는 고추냉이와 소금을 찍어서 바로 먹는 것이 가장 맛있는 듯합니다. 일차로 시킨 고기가 약간 부족해서 주문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밥에 된장에 물막국수와 비빔국수까지 추가로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한우를 추가 주문하여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전반적으로 이곳에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콩나물 볶음은 약간 달짝지근한 듯 합니다. 소고기 벌써 다 나들어가네. 와사비 소금. 오늘은 강원도 강릉시 정동면에 있는 정동진 한우마을 막국수집을 찾았습니다. 정말 담백하고 맛있는 한우 막국수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